성경 말씀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어리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레위기서 읽어나가면서 말씀 받고 있는데요. 예,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특별히 성소 내에 두 가지, 하나는 떡상, 하나는 등잔 밝히는 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중요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그냥 탁 튀어나오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 지난 선데이에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을 살펴봤잖아요. 어떤 언약이었죠?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생물을 다 죽이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인데요. 이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세운 언약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운 언약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중보적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요. 그러기 위해서 시작한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운 언약을 이 제사장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알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창세기 전체 통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면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시는 매개체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장난삼아 그냥 다 맞히면 뭐 줄까요? 뭐 같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상징물로 내가 이것을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어떤 상징으로 둔다. 오늘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죠? 놀랍게도 진설병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 어떤 거죠? 지금 떡상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6개씩. 엄청나게 큰 양의 떡이에요. 떡 한 덩어리가 여기 10분의 2 에바, 4.6리터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4.6리터 되는 그 떡 12덩어리를. 그래서 어떤 분은, 아,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10분의 2 에바라는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그 측량 단위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 작은 것일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대로 하면 4.6리터의 크기,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진설병인데요, 이것을 내가 너와 세운 영원한 언약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픽업해야 되는 거는 이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다. 12빵 이렇게 놓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우리들과 사이에 맺은 언약의 어떤 그 상징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놓으라고 하셨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밀가루로 고운 빵을 만들어서 성에 갖다 놓고 일주일 후에 새로운 빵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서 그 빵 자기가 먹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고요. 그 위에 보면 순결한 기름에 대해서 나와요. 감람.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그리스 저 바울께서 저 바울 선생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선교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 역사지를 살폈을 때 그 안내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요. 올리브를 추수하잖아요. 감람을. 그러면 이제 그 감람 열매를 짜면 그 뭐예요?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그 유명한 고소한.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로요. 그 virgin 오일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냥 뭐 처녀 오일은 아닐 거고 뭐 순수 오일인가요? 그 제일 처음 짠 오일이 그 버진 오일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사실은 절대 딴 나라에 내보내질 않는데요. 처음 짠 오일은 건강에 엄청 좋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법으로 다 먹게 돼 있고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외국 수출용의 그 버진 오일은 이미 한 번 그 짠 오일이래요. 그 오일은 그 첫 번째 짰냐, 두 번째 짰냐, 세 번째 짰냐 이거에 따라서 그 맛이랑 순도랑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데요. 예, 여기 보면 순결한 기름, 이게 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기름이기보다는 역시 레위기서 자주 등장하는 첫 기름인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해서 예, 잘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기름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고 아론은 그 기름을 가지고 성소의 등잔불을 이건 또 학자의 차이가 있어요. 24시간 계속 붙이는 거냐 아니면 낮에만 붙이는 거냐 아니 죄송합니다. 밤에만 저녁에서 새벽까지만 붙이는 거냐 이건 해석에 따라서 여기 얼핏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붙이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24장 2절에 보면 예, 항상 등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런 말로 비춰봐서는 24시간 가동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말씀 뭐 이거 지금 구약에 있는 그 성소 신학, 장막 신학에 관계된 그런 말씀인데 우리들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이거 더 이상 이거 뭐 성전 시대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성전 없으니까. 이거 못하고 있는데 뭐냐? 우리를 향하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두셨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성전신학에 대해서 신학과 구약을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조망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 한번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경학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비를 걸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자기 지금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5장 46절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사람들 모세 무지 좋아하는 모세 오경이라면 막 딸딸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째 내 말을 믿겠느냐? 네가 무슨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라고 자처하고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희가 모세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거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세 옥경에 뭔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24장 27절에 보면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잘 그 자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시는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보고 얘기하셨을까? 제가 물어보면 그래도 어떻게 했던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 이제 메시아 막 공연하면서 그냥 주로 많이 뭐 이사야서 미가서 그냥 뭐 등등 스가랴서 뭐 인용되어지는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엄청나게 이사야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이사야서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겠나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모세의 글, 모세 오경에 나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 글을 인용하셨다 그러는데 한번 우리 수요 집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많이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 가운데 어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 성경 지식 가지고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처음 생각나는 건 뭐예요? 제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한 부분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후손이 뱀 머리를 때릴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뭔가 예수님이 하실 미래 사역을 예표하는 제일 처음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예표다 그렇게 볼 수 있. 그래서 석자들이 그걸 원시 복음이다 그런다 그랬죠. 원시 복음. 가장 오래된 복음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게 되는. 뱀은 여자 발꿈치에 물지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치는 어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선포. 이것도 상징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 사역이 담겨져 있다. 출애굽기에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예. 이제 광야 생활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갖고 저 이스라엘이 실수해 갖고 38년 동안 이제 유리하기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짜증나고 모세에 막 공격하자 욕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갖고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게 하시죠? 예, 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갖고 뭘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서 걸어라. 이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 이건 뭐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형적인 예표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지 몰라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지만 나를 쳐다보면 산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거 외에 혹시 신명기에 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워 모세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노노노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 아 이게 미래 어떤 많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보내실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사실 그거 세 개 외에는요 뚜렷하게 뭐 없어요. 이게 모세 오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없어요? 정말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뒤지면서 봐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설명하셨다면 뭘 보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예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보면 뭘 가지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죠?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아마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을 또 장차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을 가장 정확하고 또 상징적으로 깊이 있게 드러내주는 말씀의 부분은 두말할 것 없이 성막인 거예요. 자, 구약의 관점에서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남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나오도록 뭔가 이렇게 이 땅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상징물이 바로 성막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상징적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만드신 제도, 이게 성막이에요. 뭐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오더하세요. 이렇게 져라. 아, 그 사진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예, 이렇게 생겼어요. 길이가 한 50m 되고요. 문 쪽이 동쪽이에요. 예? 문 쪽이 동쪽. 예. 대충 방향 아시겠죠? 이쪽 길이는 한 25m 정도 되고. 성막이 이렇게 흰 세마포로 이렇게 돼 있고, 뭐 60포디 몇 개인가, 뭐 60개인가, 뭐 굉장히 많은 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성소 속에 지성소가 있고,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소랑 지성소는 평수로 따지면 20평이 20평 전체가. 그러니까 저 보통 우리가 요새 투베드룸 아파트가 한 900스퀘어 되죠. 예? 저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합해가지고 한 700스퀘어가 좀 안 돼요. 700스퀘어. 19평이에요, 19평. 한국에 19평 그러면 이렇게 그 보통 24평이 보통 저 4, 5 식구 사는 데죠. 그게 작은데. 저렇게 생겼는데, 보세요. 문을 열고, 성막에 문이 있어요. 동편에 문이 있어요. 동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게 뭐예요? 노제단이에요. 엄청나게 큰 노제단. 노제단 위에서 하는 건 뭐예요?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짐승 잡아서. 옆에, 이 사진 보면 옆에 이렇게 소들이 있는데, 소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번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 과 성소 앞에 뭐 하나 놓여있죠? 그게 뭐이죠? 물두덩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노그릇으로, 노 재료로 만들었는데 물구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저 짐승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노제단은 뭐 하는 데예요? 제사장들이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발이랑 손을 씻는 데예요. 정결례를 행하는 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깨끗하게 이제 물론, 예? 성소에 사역하기 전에 집에서도 깨끗하게 목욕했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주의 은총으로 이제 씻음 받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에서 손 씻고 발 씻고 들어. 그래서 발 씻는 데야도 있고 손 씻는 데야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도인데 왼쪽에 뭐가 있어요? 예, 네, 그 등잔대가 있어요. 7개 저 촛대 같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떡상 있어요. 거기에 진설병 12개 빵 놓는 데예요. 지금 제사장이 거기 있는데 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향단에, 분향단에 예, 그 향을 넣어서 향이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텐트를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거기는 지금 뭐가 놓여 있어요? 예,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언약궤 위가 속죄소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아주 조그만 방에 예, 그 19평 되는 저게 전체가 19평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제도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는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방편, 은혜의 방편인데, 이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이거 다음에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두 말씀 그냥 빨리 좀 보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1절부터 읽을게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 말씀 중요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할 때 지시하심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소가, 성막이 뭔가 모형이다. 뭐 좀 여기 그대로 하면 하늘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9장 24절 말씀 보세요. 9장 2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신약의 이해는 성소는 참이신 하나님, 하늘, 참 예배, 이거에 대한 어떤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그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상징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모형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이제 뭐라고? 예, 그 다음 거 한번.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위에서 단면도로 보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지성소가 상징하는 거는 하나님 혹은 하늘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지성소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가기 원하잖아요. 아멘? 네,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성막 밖에 있어요. 그 휘장 밖에, 휘장이 아니라 뭐야? 네, 성막 밖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통과해야 될 거가 뭔가 하나님께 상징물을 많이 두셨죠. 그 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쑥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딱 하신 거예요. 처음에 뭐 해? 뭐 어떻게 들어가야 돼?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에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 처음에 세상에서부터 지성소 사이에 문이 딱 놓여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은 딱 동쪽에 하나밖에 안 나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서쪽에서 뭐 접근하건가 저 북쪽이나 남쪽으로 오면 딱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예. 저는 그 대답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문 되신 예수예요. 예수님 통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번제는 뭐 하는 데예요? 예. 제물, 피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희생 제물이 올려지는 곳이에요. 신약 시대 번제단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구약적 상징으로 하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번제단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게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모리아 제단 위에 세워진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 제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두덩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물이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손 씻고 밥 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늘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며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두덩이 상징하는 것은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십자가 피 의지해서 그 은혜로 나를 늘 씻으며 비로소 우리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게 세 가지가 상징물로 거의 놓여 있네요. 떡은 뭐를 상징할까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떡. 등잔은요, 등잔과 기름은 뭘 상징해요? 네. 에스겔서에서도 가르쳐주시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기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저에게 있지 않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앞에 놓여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향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뭐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붓죠? 기도의 향입니다. 기도의 향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힘써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말씀, 성령, 기도. 이거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 말씀 운영해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왔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성전 뜰만 밟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성막에 그 그림 다 사라졌나요? 그림 계속 지어놔도 괜찮습니다. 성막에 문 열고 들어가서 성전 뜰 번제단에서만 놀다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회개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까지? 성소까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 모형은 저는요, 예배 모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순례자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이 성막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그냥 항상 이 번제단 중심에서 노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 사도의 요한 1서 1, 2장 표현을 빌리면 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 있지 않고 은총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하는 거죠? 계속 죄사함의 은총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번제단에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사람을 요한사도는 아이의 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 했던 10년 했던 건 상관없어요. 요한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이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죄와 싸우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인 거죠. 근데 이 단계를 벗어서 성소에 들어갔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과 감사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 속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지지 않아요. 보세요. 성막에 들어왔다는 것은 죄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됨을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노는 사람의 은총이라면, 성막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 생활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은총을 들어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살아요. 죄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살아요. 청년의 때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증거를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르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승리만 넘치는 거예요. 순례자적 관점에서 보면 더 넓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뜰이 의미하는 거는 justification. 우리 한국말로 뭐죠?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전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정죄함이 우리 속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 이거는 번제단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죄와 권세와 싸워서 매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나오는 등잔대와 떡은 그거의 상징이에요. 성령님과 말씀.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큰 순례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번제단이 justification, 예, 칭의의 어떤 단계를 예표한다면 성소의 삶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으로 이렇게 변해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는요, 그게 바로 영화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소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내가 성소다. 내가 성막이다, 그런 말씀이고, 내가 저 번제단 위에 드려진 양이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다. 이 성소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모형이다. 이런 말을 막 히브리서에서. 우리 관점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말씀 다 마쳤는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의 순례의 길에 내가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건가? 아직 나는 태아인가? 구원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거듭났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서부터 따져야 되는 거야. 내가 들어와 있는가? 안에 있는가? 내가 들어왔다면 그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청년의 때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슬라이드 백. 계속 뒤로 쳐져가지고 죄 가운데서 진흙탕 묻히고 있는가? 아니면 요한 서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성화의 단계가 막 이렇게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동역하는 아비의 신앙의 때를 살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에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자신 살피면서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